23원부터 조명이 줄게. 밑에 선택지부터. 과거의 영광. 어글리니스, 추함인데, 추한, 못난이라는 뜻의 어글리의 NESS가 붙어서 이와 같이 됐어. 추함, 못난. 현재의 승추함. 현재. 의식. 리드토 몸으로 이어지다. 예기치 못한 발견으로 이어지는 것. 의심, 예기치 못한 발견으로 이어지는 것. 포뮬라, 공식의 복수예요. 포뮬라, 공식들. 솔루가 동사입니다. 수학에서의 공식들이 문제를 해결한다. 다른 영역에서. 3번, 4번 가자. 알려지지 않은 천재. 어침이 끊고, ING가 꾸며주네. 뭐뭐 하는, 성취하는. 위대한 것들을 성취하는 알려지지 않은 천재들. 해결되지 않은 수학 문제. 패스트 끊고 패스트가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해요. 전달되는 미래 세대로 전달되는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 높아지는 거 맞지? 본문으로 내릴게요. 가장 초기의 도전과 컨테스트 경연대회 뭐하기 위한? 그부터 걸고 매스매틱으로 데이트가 동사입니다. 데이트 백 어디로 벗어나 가야? 수학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연대회와 가장 초기의 도전들은 데이트 백 거슬러 간다. 16세기와 17세기로 벗어나 간다. 몇몇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했다, 도전해왔다, 수학자들에게. 언틸 앞에 끊고, 언틸 뭐뭐 할 때까지? 현대시대까지. 예를 들어, 피에르 데 페르마트 있는데, 유명한 페르마의 정이죠? 페르마의 이름이야? 한 세트의 수학적인 도전을 issue가 동사입니다. 발행하다예요. 자기가 문제를 알았는지 모르겠지. 이거 한번 해석을 했었어. 한 세트의 수학적인 도전거리들을 1657, 1657년에 발행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얘는 동격, 뭔, 뭐뭐에 대한 인데 전문 분야라서 온이야, about 아니야. 주된 순대 프라임 넘버가 정수 그리고 디비즈블 분리 가능성 정수와 분리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했어요. 솔루션 전치사 툴을 썼네. 뭐뭐에 대한 해결책. What is known 알려진 것 와부터 쭉 세어렘에 관한다고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지다. What is now known? 부터 What is now known is Last Theorem.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알려진 것에 대한 해결책은 was not 나던 TM 공인데 무법 설명은 다시 해야 되고 해야 돼 다시? 수업 때 한 것 같은데 지워도 되니? 화면이 좋으니까 다시 쓸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고 나던트의 부분인데요. 주어 동사에 나도하고요. 언틸 물결 직역은 물결 언틸들 할 때까지 주어, 동사, 하지 않는다가 직역인데 이게 처음에는 it, 현재면 is, 과거면 was,
나던 틸이 세트가 되어서 이때 강조 구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그때서는 물결 해서야 비로소 주어 동사하다. 다음 부정어 도치에 따라서 나던 틸이 문장에 앞에 오고 다음 이게 전체 한 세트가 부정어 취급을 해서 어수는 없던 조동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부정어 도치 해석은 위에 거랑 똑같아요. 뭐뭐 했어야 비로소 뭐뭐 한다. 일단 공식은 써놓고요. 처음 봐? 그럴 리가 없는데 공 다른 거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걸 신경 쓰거나 또는 시험 때만 그냥 그때만 잠깐 외우거나 그러진 않았고 지금 전형적인 내신 패턴으로 공부해. 수능까지 가려면 종합적으로 다 쌓여있어야 돼. 네. 1단계는 어휘고요. 단어고요. 2단계는 문법이고요. 3단계는 컨텐츠 이해인데요. 지금 컨텐츠 이해까지 가려고 하면은 컨텐츠가 점점 어려워지거든 실제로. 근데 독서량이나 책을 본다든가 다른 거에 관심다든가 여러분의 사정도 절대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늘 드리는 말이지만 수행평가가 너무 많다 보니 개인이 할 시간이 없다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잠을 줄여요. 시험에 대해서 안 믿지. 시험 성적이 올랐을 때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지 지금. 그치? 차라리 화장하는 쪽이 좀 더 내 인생을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고민해봐야 돼 이거.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뭐하다. 뭐라고 얘기하기가 뭐한데 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학원 나오겠지.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갔으면 좋겠어. 절박해야 된다는 거 간단히 뒤집어서 얘기할게. 현재 지금 20대 30대 있는 얘를 보고서는 아마 네가 어떤 걸 나의 롤모델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어. 스스로 돌아보면 돼. 나의 롤모델이 어떤 건지를. 나의 롤모델 같은 경우는 참고로 내 롤모델 같은 경우는 없는데도 위반해서 기어올라가는 게 내 롤모델이야. 한마디로 셀프메이드맨 자수성가한 사람이 내 롤모델이었고 그 덕분에 일단 대학 방문한 다음부터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살았거든. 그러니까는 진짜 20대 때는 부모님 왜 안 도와줄까부터 시작해서는 내가 너무 없는가 내 사회적 이런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내가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게 되는데 너의 가치관은 뭐냐는 거야.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결정적인 시기가 와. 이제 나중에 인터넷 강의나 이런 강의를 다 끝나고 나서는 현 고3들 아마 너가 보고 있는 걸 테고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더 까는 영상들을 다 보여줄게. 어떤지 고3 가면 공부 안 해. 하라고 하기가 힘들어. 고3 때 그때 가서 뭘 하려고. 수능에 공부하려고. 미안한데 수능하고 내신 공부하고는 6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냥 주어진 대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지. 특히나 영어는 더. 그걸 전과목을 다 해야 되니 얼마나 힘이 차겠니. 그럼 그때 가면 어떻게 하냐고? 아, 내신 성적 나온 대로 따라서 수시 가면 되지 하고선 포기하게 돼. 그걸 끝일까? 물론 대학은 가. 대학은 가. 근데 그게 그 다음에 있는 너의 삶의 비전을 고민해보면 되지. 어떤 생각을 해? 뭐 결혼을 생각해? 연예인하거나? 아니 솔직히 해 하고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외모나 외모를 가꿀 이유가 없지. 자기만족으로 꾸민다는 건 말이 돼. 여자만 살 거 아니잖아. 맞잖아. 그럼 계획 꾸민다는 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잘 보기 위해서인데 그 사람은 너랑 안 볼까? 너도 그 사람 견적낼 거 아니야. 대충 그때가 그럼 그 사람은 너에 대한 견적을 안 낼까? 무섭지 않나? 아, 예를 들면 지방대라고 쳐보죠. 서울에 있는 사람 만날 수나 있겠어? 고민해봐야 돼.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 지금 라던티 부분이 여기 있어요. 다시 수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문장 전환이 이루어지긴 해요. 문장 전환이 이루어지긴 해. 근데 문장 전환이 길기 때문에 일단은 직역은 해결책. What is now known as Perma's last seven? Perma의 마지막 정리 as로 알려진 것에 대한 해결책은 세워지지 않았다, 설립되지 않았다.
Until 언제까지? 1990년대 후반까지. 이 말은 뒤집으면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not until 비로소 페르마의 마지막 정의에 대한 해결책이 알려졌다, 세워졌다. 바이브에 의해서, 앤드류 와일스에 의해서. 그래도 몇 개 안 됐어. 데이비 힐버트라는 사람인데요. 데이비 힐버트는 컴마 동격. 독일의 수학자 동격이니까 인, 요 컴마가 인 데이비 힐버트는 아이덴티파이 확인했다, 구별했다. 23개의 프레이지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1900년에 이것도 배웠죠. With the hope that 뭐뭐라는 희망으로. 뭐 직역은 뭐뭐라는 희망을 가지고. 참고로 대만 보면 동격의 대시야. 이 문제가 왜 넘어가? This problem은 okay. 그래서 would be 해결될 거라는 희망,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정리되었어. 언제? 21세기에는. 비록 몇몇 문제가 해결되었다 올도 할지라도 remain 이형식 동사로 뒤에 보어를 쓰는데 보어가 수동으로 써놨지. 이 뒤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To this day, 오늘날까지. 더 최근에는 2000년에 Clay Mathematics Institute라는 사람은 네임, 호명했다, 이름을 불렀다. 7개의 수학적인 문제를 대끊고 대신 꾸며주네. 뭐뭐 하는 문제? 완료, 과거, 완료의 수동태를 써놨죠. 과거, 완료, 수동.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호명했다. 또 위드 끊고 앞에서 끊어본 똑같아. 뭐뭐라는 희망으로 that 그들이 21세기에 풀릴 거라는 희망으로 이것을 7개의 수학적인 문제를 지명했어. 네임드가 여성 지명하다. 이름 부르다. 그리고서는 1 million prize 100만 달러의 상이 수여될 거다. 수동태 뭐에 관해서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각각의 이러한 7개의 문제에 대해서. 됐죠? 한 문항당 얼마? 100만 달러. 그러면 100만 곱하기 7이니까 700만 달러가 걸리는데 설명은 이해됐고. 예. 내용 해석은 될 텐데 왜 과거 이렇게 왜 과거 분사를 썼는지 내가 보기에 너는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거조도 못 풀 것 같은데. 어법 공식을 한참을 다뤘어. 근데 정리는 좀 안 하더라고. 좀 급해졌으면 좋겠다. 마지막 고비야. 두번 시험이 두번 시험 마지막 고비. 노는 게 좋지? 안 급해? 불안하지 않아? 안 불안해? 대학 공부 꿈은 엄마가 부모님이 계속 내줄 거라는 생각 안 들어? 네가 대학교 다니다가 동생 대학 공부 꿈을 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어? 그런 생각 안 들어? 네가 맞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고민들 안 들어? 최소한 집에 부담은 안 줘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 슬슬 들 텐데. 노동시장이라고 하지, 레이브 마켓. 너를 지금 노동시장에 놔뒀을 때 얼마짜리 값어치일 것 같아? 네 내신는 그 값어치야, 미안한데. 정확히 할게. 내신 것보다 더 낮은 수능 것과 같이. 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내신 알면 좋은 거야. 젊은 건 짧아. 오래 가지도 않고. 금방 나도 뱃살 나오는데. 자, 다음 거는 이거 다뤄야 되고 내용일치 안 해도 되고 도표를 한번 보고 싶고요. 어법성 틀린 건데 어법 문제 풀면서 같이 해석 한번 해보죠. 29번 나중이 남았습니다. 부정어 도치가 100% 이루어졌을 텐데요. 그래서 의문의 어순 따라 비동사 주어 보어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이 하면 버덜스러울 텐데요. 제 인장 벗은 어디 가고
여기 써야 될 버스는 어디 가고 얼소만 남겨놨지? A뿐만 아니라 B도야. 나더니 벌써 국내 변형은요 버스 날려버리고 얼소를 남겼네요. A뿐만 아니라 B도 버스 도치까지 나중에 문장 세팅하는 거 받으시고요. 인간은 유니크 독특할 뿐만 아니라 계속 innocence that 뭐뭐라는 점에서 대시 동격이기도 하고요. 해석은 뭐뭐 하느니까 뭐뭐라는 점에서 ever widening 이제껏 넓어지는 도구의 단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센스 점에서 인간은 독특해. 용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도구의 세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요 말은 이해됐고 몰라도 되긴 하고요. 와이드 계속 도구의 폭이 넓어진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유일한 스피시스 종이다. 이 지구상에서 that 뭐뭐 하는 종인데 자, 이 대세선행사는 지구가 아닐 테고 대세선행사는 종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종이 단순히 복순이 S 붙었는데 단수 취급을 해서는 has를 쓴 것도 봐주세요. construct 구성하다 form of complexity 어떠한 형태의 복잡성을 construct 구성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종이다. 또 대끊고 더 나온 에너지 소스 외부의 에너지 원천을 사용하는 복잡성이 아니라 사용하는 종이야. 내 선행사 두 개 돌렸을 때 뭐 좀 이상한데? 사용하는 미안 형태네. 여기서는 form is나 복수야. 그래서 뉴즈가 복수 동사 썼지. 이거 시험이라고 해지는 뭐냐 해부냐 유지냐 유지즈냐. 외부의 에너지 원천을 사용하는 복잡한 형태를 구성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종이라고 단순 동사 쓴 거 복수 동사 쓴 거 봐주셔야 돼요. 뭐 기초 문법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의 수는요 이것은 fundamental 근본적으로 새로운 development 발전이다. 컴마 위치. 그런데 그것은 위치가 틀리지 왜 여겼지? 뒷문장 완전하네. No precedent 단어도 외워놓자 설례라는 단어인데 설례가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큰 설례가 없었다. 위치가 아니라고요. 이 큰 역사에서 준 문제는 풀고 있고 다 풀어버렸으나 그냥 단락별로 되어있는데 그 문제 유형별로 풀어라. 이제부터 알았어? 시험 얼마 안 남았다. 이런 capacity 능력은 처음 자 main OTP 뭐 했을지 모른다. 과거의 추측 조동사 해부 과거 분사 emerge 나타났을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 시제가 명백하게 어고라는 과거가 남았죠. 과거의 추측 내신대도 한번 독해할 때 다뤘어. 이러한 능력은 처음으로 between부터 1.5부터 다시 볼래? 잘했네. 찾으면서 150만 년 전과 50만 년 전 between 사이에 have emerged 나타났을지 모른다. When humans began to control. 컴마맨 그런데 그때는 개수종법 인간이 begin to control fire 불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At least 적어도 오케이 5만 년 전부터 몇몇 에너지들은 스토어드 저장되었다. 공기와 물에 조장이 동사 아니네. 워즈가 동사야. 공기와 물의 흐름에 저장된 에너지 원천은 단수 동사 사용되었다. 뭘 위하여? 항해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멋지 비교표 강조 훨씬 더 나중에는 또한 그거를 이어져 동력을 주는데 이용되었다. 최초의 기계 대략 태양다운을 이어서 만년 전에는 인간은 런트 구성되었다. 컬티베이트 경작하는 걸 배웠다. 식물을 경작하고 해인 길들이다. 동물을 길들이고 그리하여 너스 통제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매너 여기서는 물질이야. 물질과 에너지를 통제하는 걸 배웠다.
곧 이어서 그들은 또한 배웠다. 동물의 근육의 힘을 사용하는 걸 배웠고, 대략 290년 전에는 포질퓨 화석연료가 사용되기, 수동태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온 스케일을 넣고요. 광범위한 규모로 뭘 위하여? 또 동력을 넣기 위하여 머신 기계. 어부 무엇이? 많은 다른 종류의. 대화방이 그러면서 크리에이팅 군사군의 연탄데 뭘 만들어냈다? 버추얼리 가상으로 공중으로 어찌 무제한의 양이 artificial 인공적인 복잡성을 만들어내었다. Then 뭐뭐하는 우리가 오늘날 친숙한인데 with의 전치사의 목적 없지? 왜냐하면 with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비법은요 with도 수거하기. 기본적인 수거들은 좀 외우세요. 죽자 사자 외우세요. 따라가세요. 풀었고요. 주제나 그런 거는 주어진 문제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질문 따로 받아요. 30번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대말 떠올리면 좀 풀기 쉽다 그랬지. 프리스피치와 릴리저스 종교적인 자유발언과 또 언론의 자유? 모르겠네. 종교적인 관용의 챔피언인 볼테르라는 사람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여기서 피겨 다이언데 봐도 여기서 인물이야. 인물이었다. 그는 예를 들어 be supposed to 부정사도 골치 아픈데 그 뒤에 완료 부정사를 썼지. 완료 부정사의 정의는요, 부정사의 시제가 주정사 현재 이전이거나 완료 시제인 경우. 문장 전환해야 되고 학교에서 안 다뤘고? 아니 이거 어차피 안 다른 건 아는데 기본 문법은 아는 게 이건데 안 나오. 보통 고2 되면 안 나오거든? 근데 기초적인 건 알려줄게. 주어 전달 동사의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주어 supposed that 다시 주어 동사하면 주어는 대디아라고 여기다 추정하다 여기까지 됐지? 네. 이게 현재면 is, 과거면 was, supposed that, 대디아라고 여겨지다. 이때 대절의 주어, 대절의 동사가 교재에 나온 게 얘야. be supposed to 부정사로 바뀌는데 이때 완료 부정사를 쓸 수가 있어. 주절보다 한 시제 이전이거나 완료 시제일 때.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바꾸면 이 여기는 is supposed니까 현재지. It is supposed 여겨진다. 네. He가 문장의 주어고요. 다음 declare를 바꾼 게 have declare 되죠. 그래서 여기는 주절보다 한 시제 이전이라고 하고 declare로 과거 시제를 쓰는 건데 보통 고1, 중, 고2 때까지는 겨우 되고요. 저런 전환 과정인데 그냥 간단하게 have declared 완료 시제 쓴 거 보세요. 추정은 지금 하는데 declare 선언은 이전에 했다. 그래서 완료 부정사를 썼다. 최소한 이거라도 보고 가세요. 이거. 대큰하게 I hate 나는 싫어한다. 네가 말한 건 싫어하지만 but 그러나 depend to that 죽음으로써 죽음까지 방어할 거다. 무엇을? 너의 권리는 방어할 거야. 그걸 말할 권리는 지켜줄 거다. 이 말은 이해 됐고 네가 짓거리는 소리는 정말 싫지만 네가 말할 권리는 내가 죽음으로 막아주겠다. 이런 개체 전형적인 그런 얘기들이지. 자한당은 너는 떠들지 마라 나만 떠들고 나만 옳다고요. 민주당은 너는 떠들어도 그건 듣기는 싫은데 그래도 네 말할 권리는 지켜줄 테지. 어디가 정당한 새끼니? 예, 후자가 정당한 건 뻔하지.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저 새끼들. 하... 진짜 이 나라에서 볼 때마다 파워풀하고 강력한 생방어 생각의 방어 어떤 생각?
에디아라고 하는 네가 despite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줘야 함이 마땅한 거. 남 말을 들어줘야 돼. 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게 남에 의해서 들려 deserve to 정사야.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들려줘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뭐냐? 동사가 어디갔어? 뷰가 동사 아닌데? 마땅하다는 태승 끊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좀 이상한데? 그때 해석은 잘했었는데 뷰가 동사가 되는데? 마땅하다고 심지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오모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접속사고 얘는 관계사고 내용 됐지? 다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들려줘야 한다 디저트 우정산 받으세요 이거밖에 없네 18세기 유럽 파워예요 그러나 18세기 유럽에 캐톨릭 처치, 카톨릭 교회는 엄격하게 통제했다. 무엇은? 무엇이 퍼블리시, 출판될 건가를 통제했다. 많은 볼테르의 연극과 책은 센서 단어였다. 검열하다. 그래서 검열되었고 수동태야 다시 태워졌다. 인퍼블릭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어. 그리고 그는 심지어 감옥에 넣어지다 감옥이 프리즌, 인프리즌 감옥의 안으로 투옥되었다 바스텔 감옥의 프랑스틴에 because 뭐 때문에 얘는 대과거 그가 모욕했기 때문에 강력한 아리스토클라스를 학자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의 그 어떤 것도 stop ing야. 뭐뭐 하는 걸 멈추다고 이것이 이제 의미상의 주어 같아. 그가 도전하는 걸 멈추지 못했다. 무엇을 도전해? 편견과 어라운드 그를 둘러싼 억압에 도전하는데 그를 멈추지 못했다. 막지 못했다. 그의 짧은 철학적인 소설 칸디데라는 소설에서는 그는 완성했다. 뭘? 그는 전적으로 서포티드 지지했다. 무엇을? 그러한 종류의 종교적 낙관주의, 인간성과 우주에 대한 낙관주의를 지지했어? 반대했겠지? 그럼 끊지 말고요. 그래서 4번이 답을 해지. 내용이 이랬지? 종교적 이상 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파잖아 종교적인 낙관주의에 대해서는 about 인간성과 우주에 대해서 다른 contemporary 동시대의 사상가들이 표현했던 인데 또 대과거서 났네 대과거 좀 몇 번 나와 그리고 He did. 그는 그렇게 했다. Such. 그렇게나 재밌는 방식으로 해서 Such 대시야. 그 책은 즉각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회 풍자적이었나봐. 현명하게도 볼테르는 그의 이름을 랩터 남겨놨는데 뺐어. 이 타이틀의 페이지에서. Otherwise 받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 뒤에는 얘가 otherwise가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if를 대신하죠. 네. 그러니 would have landed 해서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것도 봐주세요. 그를 감옥에 다시 내려놓았을 텐데 otherwise를 if절로 바꿔 쓰는 거 연습도 하시고 요약도 하시고
또다시 뭐 때문에 make 번호도 수겁니다 놀리다야 종교적인 믿음을 조롱한 것에 대하여 시간에서 문법책 한권 풀어봐라 슬슬 문법 계속 까먹고 있다 학교 못 따라오고 지금 학교에서 내용만 다루고 있으니까 그것만 겨우 앉아있는 것 같은데 문법 모르면 부족한 단위 한대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우리 몇 시까지니?